해양안전체험을 전문적으로 할수 있는 곳이 경기도에 문을 열었습니다. 경기도 해양안전체험관인데요. 해양재난예방법을 배우고 해양사고 대처체험을 할수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. 대형 선박에서 사고가 난 상황을 가정한 체험장. 커다란 원형통의 안전핀을 제거하고 인공 바다에 던지자 금세 구명 뗏목이 만들어집니다. 세월호 간판의 높이와 같은 12m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슬라이드 장치를 통해 탈출. 물을 필 이용해 뗏목에 올라 마침내 헬기 구조낭에 오릅니다. 침수된 선박을 탈출하고 빠른 해류가 발생했을 때 대응법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도록 꾸며진 교육장입니다. 자연환경을 그대로 갖고 왔고 그다음에 이런 과학적인 부분을 갖다가 접목을 해서 실제 다양한 유사 상황을 갖다가 여기서 시연을 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. 이것은 상당히 그 과학이 발전이 아닌가 싶고요. 해양 안전에 관한 이론 교육도 이뤄집니다. 여객선 기본 안전수칙과 구조 장비나 화재 장비 표시 교육, 선박 화재 진압, 대피 체험, 선박 비상 상황 가상현실 체험 등 20종의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안산시 방아머리 문화공원의 문을 연 경기 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국가 사업으로 건립됐습니다. 지하 1층 시상 3층, 연면적 9,833제곱미터 규모로 경기 평택 항만공사에서 위탁 운영합니다.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기 평택 항만공사와 함께 우리 이 해양안전체험관이 해양안전의 중심 시설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. 경기 해양안전체험관에서는 누구나 각종 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분간 인원과 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됩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